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톱니인가요? 이분은 특별히 저와 함께하도록 목적을 부여받은 톱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게 될 거란... 그래요. 조금만 굴러보는 거예요. 네. 다른 분들과 천천히. 한박 저희 아버지께서 분명 그렇죠? 행복해지죠? 저도 괭친도 여러분. 오늘도 길 잃은 두 팔 벌려 아버지... 감사해! 네? 조심하라고요? 지금이야. 뭐죠? 톱니들이... 이러지 마세요. 저희는 부여된 삶에 따라 행복하게... 저 교주란 녀석... 뭐 이리 본인의 의지로 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군. 마치 궤적을 예측... 저 생각 톱니라는 게 미친 듯이 돌고 있어. 미치겠네. 탄환 가격이 얼만... 다마키, 톱니가 돌아가는 패턴만... 가능해. 어깨에 빗 맞았어. 내가 마무리한다. 로즈 가틀리의 탄환. 친구들, 없는 형편에 돈 많이 썼네. 푸른 잔향? 당신은... 아버지께서... 나 당신이 필요한데... 네, 그럼요. 저란 톱니는... 고마워. 안 돼. 우선 저 친구들부터. 플루토? 에일린을 돌봐주겠어? 도망쳐! 뭐가 어떻게 된... 나도 몰라. 젠장, 이 일이 실패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탄환값으로 다 날린... 아까 봤잖아. 푸른 잔향이 탄환을...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. 지금은 이대로 도망쳤어. 곧 입구야. 안녕, 친구들. 대체 누가 이런 앙증맞은 의뢰를 한 걸까? 젠장! 왼쪽으로 뛰어! 아,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써먹을 수... 어디선가 너희를 구해줄 동아줄이라... 총을 버려야 하나? 미쳤어? 이게 얼마... 절대 못 버려.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는 없어. 리웨이, 이거... 뭐야? 초대장? 이번에 하나에서 도시...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. 북... 추위를 피해 모여있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아. 푸른 잔향, 우리가 너의 일을 막... 여기서 본 것들,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. 뭐?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... 10초 줄게. 9... 아, 몰라, 리웨이! 초대장 그걸로... 6... 누구 팬 있어? 서맹... 팬이라면 여기 침착하게 하라고. 4... 미친 새끼... 빨리 다들 서명해. 3... 자... 그럼요. 푸른 잔향... 붉은 안개와 비슷한 이름이... 맞아. 둘 다 하나 협회로부터 색을 부여... 1급 해결사. 그렇게 대단한 해결사가 벌써 나... 해결사 중에서 또라이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푸른 잔향은 특출... 꽤 유명한가 봐? 유명하지. 마탱이는 갔어도. 그러네. 총알도 다 막아내고.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총을 안 쓰지. 한따까리 하는 놈들은. 확실히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은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았어.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? 비싸거든. 정말 비싸. 그래서 비효율적이고. 총도 총대로 비싸지만 저 불쌍한 녀석들 말대로 탄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. 물론 그것도 있지. 하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총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탄창 두 개의 값과 사무소 단위로 쓸 탄환을 구비해두는 것보다 사무소 전원에게 강화 시술을 해주는 게 더 싸게 성능에 따른 효율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. 자연스럽게 총과 탄환을 제작. 심지어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총기류 제작 면허를 받은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.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? 내 짐작이지만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아. 무엇을? 사람을? 그...
그런 배려가 있을 줄이야. 아, 당연히 머리와 이 도시가 사람이 사람을 시시하게 죽여선 안 된다는 철학? 뭐, 그런 것 같아. 웃긴 해. 총이 아니더라도 사람... 뭐 그렇지. 여기까...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보기 좋게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군. 푸른 잔향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어. 당장 목숨이라도 부지한 게. 스테판, 너무 긴장.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고. 기껏 도망쳐 온 것이 생판 모르는 도서관인데. 우리 탄환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? 여기서 죽든 아까 푸른 잔향한테 죽든. 그럼 당연히 좀 더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해야지.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데. 그냥 걱정 마. 내가 잘 해볼게. 환영합니다, 손님. 안녕하세요. 곧 죽어서 다... 이 손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. 책이 될지 책을 얻으실지는. 예. 너 때문에 분위기 다...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희는 볼 일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. 이해합니다. 다양한 손님들, 더 무례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. 푸른 잔향이나 이 녀석이나 둘 다 싸한 건 차라리 아까 깔끔하게... 조잘조잘 앵무새 새끼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... 성... 부디 당신의 책을 찾...
스테판이라는 친구는 결국 책이 되었군. 저 정도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탓하다니 오히려 안쓰럽네. 세상을 탓하는 것이 잘못이라. 충분히 탓할 수 있지.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떠넘기는 마음이 약해 보여서. 나도 그 세상에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. 난 세상. 나도 그래.